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이 방카슈랑스 판매 시장 점유율을 두고 1위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점유율을 산정 기준을 놓고 말들이 많은데요. 한편에서는 꼼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권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카슈랑스 판매 시장 점유율을 두고 1위 다툼이 치열한 가운데 시장 점유율 산정 기준을 두고 논란이 있습니다. 올해 들어 신한, 국민, 우리, 하나은행 등 4대 은행이 판매한 방카슈랑스는 초해 보험료 기준 4조 1,420억 원입니다. 국민은행이 1조 5,40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은행 1조 3,119억 원, 신한은행 7,729억 원, 하나은행 5,169억 원 순입니다. 시장 점유율로 보면 국민은행 37%, 우리은행 32%로 국민은행이 1위입니다. 하지만 판매 실적을 초해 보험료로 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방카 상품 중에는 10년치 보험료를 한 번에 내는 일시납과 매월 보험료를 내는 월납 상품이 있습니다. 초해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면 10년치를 한 번에 내는 일시납은 10년치 보험료가 집계가 되고 매월 보험료를 내는 월납 보험은 1개월치만 집계가 됩니다. 일시납 비중이 높은 국민은행은 매월 들어온 초해 보험료를 기준으로 실적을 산정하고 신한, 우리, 하나은행은 일시납 보험료를 가입 기간을 월로 환산해 판매 실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계속 초해 보험료를 써왔고 기준을 바꾸면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월 환산 보험료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은행의 시장 점유율은 35%로 국민은행 26%보다 9%포인트나 앞섭니다. 금융당국에서 방카슈랑스 판매 비중을 규제하는 25%를 역시 월납 환산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5%를 산정할 때도 월납 환산으로 다 계산하고 일시납인 경우에는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20으로 나누고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납입 기간을 월로 계산해서 나눠서 환산 보험료를 계산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단기적인 유불리를 따지기보다는 상품의 특성을 반영해 합리적인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입니다.